둘, 셋, 야! 불안해서 한숨도 못 자겠네. 그 아줌마가 더럽게서 분명 나한테 복수할 거야. 아유, 그러니까 왜 신고를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. 아, 졸려. 익녀마을 자택살인사건의 범인이자 탈옥수인 김택순씨가 재수감되어 무기징역 5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50년? 하, 잘 됐구만. 나한테 복수 같은 건 꿈도 못 꾸겠어, 그 흉측한 아줌마. 편지가 왔네. 어? 잉여 교도소에서 왔네. 뭐? 아무래도 교도소에서 잘 지내나 봐요. 그 아줌마가 보낸 거지? 빨리 읽어봐. 알았어. 두고두고 요즘 마음고생하고 있어. 잘 지내지 리아 엄마? 고생 끝에 언젠간 꽃이 핀다는데 난 감옥에 와서 너무 고독하고 힘들어. 보고 싶다 리아네 엄마. 벌써 겨울이 다가와서 그런가? 너무 외롭다. 자주 편지 보냈어야 되는 건데 미안해. 감옥에 들어온 게 너무 억울해서. 고생 중이지. 마음만 아프고. 생각해보니까 내가 친구로서 리아 엄마한테 해준 게 없네. 기다려. 내가 언젠간 돈 많이 벌어서 명품 가방이라도 사주기로 다짐했어. 그러니까 행복하고 잘 지내고 있어. 항상 내 연락 기다려줘서 고맙고 나중에 또 편지할게. 안녕. 아휴, 잘 지내야 할 텐데. 잠깐만, 편지 그거 줘봐. 응? 아, 왜 그래요? 왜 그랬어요? 아니, 뭔가 이상해 이 편지가. 가만히 있어봐. 요거 편지 내용이 좀 이상한데, 여보? 아니, 뭐가 이상해? 그냥 나한테 편지 쓴 거야. 요거 이거 나한테 보내는 편지야, 이건! 이걸, 와! 또 신고를 해! 누가 보자고! 난 평생 저주할 거야. 두고 보자 기다려. 이건 분명 나한테 하는 메시지야. 이걸 어쩌지? 그 아줌마 또 탈옥하진 않겠지? 그러니까 왜 그 사람한테 원한을 사가지고 밤잠을 맨날 설쳐요? 아니, 괜히 자수한다는 사람을 왜 신고해가지고 이 고생이야. 이걸 어쩌지? 이거 엄청 찝찝하네. 이제 자야지. 잉여맨 씨, 두고 보자고. 잉여맨 씨, 두고 보자고. 잉여맨 씨, 두고 보자고. 잠이 안 오네. 물 한 잔 하고 자야지. 찝찝하네. 응? 이게 무슨 소리야? 누구 있나? 짜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또 뵙네요. 네네. 또 설마 탈옥하셨나봐요. 했죠. 제가 두고 보자고 했죠. 저기서 이 꼰지르기 마와! 이번엔 내가 진짜 가만한다. 가만둬! 여보, 이거 꿈이지? 왜 그래? 무슨 꿈? 깜짝이야! 왜 그래?
왜 그래? 왜? 어. 아유, 깜짝 놀랐네. 자다가 깜짝. 아, 심장 멎는 줄 알았잖아. 깜짝 놀랐잖아. 아유, 지금 잠이나 자지 뭐 소리를 지르고. 아, 왜 밤에 소리를 지르고 어. 그래? 아이, 꿈에서 그 흉측한 아줌마가 나왔어. 아, 진짜. 여보. 너? 아무래도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가야겠어. 누구 면회를 해? 아이, 그 아줌마. 어? 왜? 여보가 가서 또 무슨 얘기 하려고? 하, 면회라도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. 아이, 다녀올게. 갔다 와요. 이쪽입니다.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유, 그동안 제가 신고만 하고 면회를 안 왔네요. 그렇죠? 신고만 하지 않았다면 면회도 안 하실 텐데 말이죠. 네. 제가 감옥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못 나갈 텐데 속이 시원하시죠? 아이고, 무슨 소리세요? 저도 그 일은 참 안타깝습니다. 저도 악감정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저도 너무 놀랬고 흥분해서 신고했던 거죠. 평생 감옥에서 반성하라고 그러시더니 사실 제가 복수할까봐 겁이 나서 오신 거 아니에요? 그건 아닌데. 뭐 죄송하게 됐죠 뭐. 그럼 저 가볼게요. 아니요. 그럼 아저씨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. 네. 말할 게 있어요. 귀 좀 대보세요. 가까이 가라고요? 네, 일로 와보세요. 제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배운 기술로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그거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세요. 조각상? 네. 여보, 다녀왔어. 아유, 그래. 화해하고 온 거야? 아예 무슨 화해야. 내가 죄를 지었나. 그냥 강력하게 한마디 하고 왔지. 나 건들면 아주 가만 안 둔다고. 그랬더니 자기가 교도소에서 만든 이 조각상을 나한테 주더라고? 오, 아이, 겁 먹어서 잠도 잘 못 잤던 양반이 허세는? 보자. 잘 만들었네. 조각상에 뭐라고 써져 있는데? 참회합니다. 반성합니다. 라고 써있네. 아휴, 왜 죄가 되어가지고 참 착한 사람인데. 그러고 보니까 애들 올 시간이네. 애들 오기 전에 거실 청소 좀 하고 있을게요, 여보. 아이, 그런데 이 조각상을 나한테 왜 준 거야? 뭐야? 조각상 아래 뭐가 있는데? 뭐 종이인가? 이건 뭐야? 11일 아침 9시 정각의 잉여병원 옥상으로 헬기한대 보내. 그럼 다시는 당신한테 복수 같은 건 꿈꾸지 않을게. 안 보낸다면 정말 진짜 무시무시한 복수를 할 거야. 아이고! 아이씨,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. 이걸 어쩐다. 아이고, 놀려라! 에이? 아빠, 왜 이렇게 놀라서요? 아빠 혼자 또 양고 보고 있었구나. 아이, 그런 거 아니야! 뭐가 아니에요. 아이, 적당히 보시고 주무세요. 아이요. 아이씨, 진짜 이걸 어쩌지? 아이씨, 진짜. 안 보내면 복수할 거야. 안 보내면 복수할 거야. 안 보내면 복수할 거야. 지금이야.
김택수 여사가 또 도망갔잖아. 제발. 여긴데 애기가. 어, 여기에요, 여기. 이쪽이야, 이쪽. 역시 안 되겠다. 띠띠띠띠. 아니 저기 경찰서죠? 지금 김택순 씨 병원 옥상에 있습니다. 자, 빨리 잡아가세요. 아, 이제 가야겠다. 야, 너 이놈! 너 진짜 가만 안 둬. 진짜로 죽여버릴 거야. 그리하여 태태기네 아줌마는 더 이상 보일 수 없게 되었다. 퇴근했다. 어? 어? 저 사람 그 아줌마 아니야? 어이,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지?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텐데. 잘못 봤나 내가. 여보. 응? 아니 내가 오다가 태긴 아줌마 닮은 사람을 본 것 같은데. 그 사람 아직 감옥에 있는 거 맞지? 아, 감옥에 있어요. 아이, 그래? 불안해서 말이야. 아이, 근데 여보, 저번에 그 택인 아줌마가 자기가 감옥 가는 게 억울하다고 했잖아? 근데 왜 억울하다는 건데? 아, 그거? 그걸 이제서야 물어봐. 아, 그게 자기한테 숨겨진 쌍둥이 동생이 있대. 완전 똑같이 생긴. 근데 그날 밤 뜬금없이 자기 집에 오더니 그 동생이 자기한테 누명을 씌운 거라는 거야. 아니 확실해? 그렇게 말했다니까. 자기는 죄 없고 동생이 한 거라고. 근데 뭐 정말인지 아닌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. 내가 뭐 쌍둥이를 본 적도 있는 것도 아니고. 아무튼 그렇다고. 그러면 설마 내가 오다가 본 그 사람이? 이녀맨!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!